바라만 볼 것인가? Save the world. 힛. 나 그런 선수가 아니다. 아, 네. 게임 스코어스 2-0입니다 지금. 이거 저희가 그 남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3-0은 정말 슬픕니다. 아니랬으면 좋겠어요. 김준호가 네, 조금 더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WCS 포인트가 7,900점이었어요. 역대 네. 최고예요. 그렇죠, 역대 최고. 이러면, 그만큼 뭐 리그가 늘어났으니까 네. 네, 가능한 거긴 한데 그래도 8,000점이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8강 탈락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것도 3-0이면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되면 1, 2등이 다 탈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WCS 포인트.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 있죠. 근데 김도호 선수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김도호 선수 중에서 가장 포스가 더욱더 뛰어난 어, 네. 이번 무대인 것 같아요. 뭔가 주저함이 없어요. 네. 동족전에서의 보통 실력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뭐 수싸움에서도 월등히 앞서 나갔고 네. 뭐 지지 않는 경기라다 보니까 김준호 선수가 이길 만한 그 타이밍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본인의 연결체가 맞고 있어도 뭐 전혀 초조해하지 않고 아 이때 뭐 그냥 이건, 버리면 되지. 네. 이런 눈빛은 흡사 그 고인기 해설 공군했을 때 그런 눈빛이 아니라 고인기 해설이 항상 연승을 달릴 때 그런 눈빛이에요. 나는 절대 이 무대에서는 너희들한테 지지 않아. 라고 해서 빨간 꿀테를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삼성동에서 그 무대. 가물가물하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서바이벌 리그에 있었을 때. 아~ 정말 그 모든 선수들 거기가 되게 이제 16강, 32강이었는데 그 어떤 선수에게도 지지 않아 하는 그런 그 자신감 있는 그 눈빛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건 좀 있었나요? 그 서바이벌 리그 내에서 다른 선수들이 본인을 볼 때 좀 다르게 본다. 이런 느낌 좀 있었나요? 아니 저는 일단 올라가야 좀 기본 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상금 사냥꾼이죠 그런 쪽으로. 네, 그럼 이제 생계 생계 되는데 어 엄청난 겁니다 이 동기 유발이요. 네, 네. 뭐 기본적으로 뭐 그 당시에 뭐 출연료 말해도 되나요? 그 32강이면 얼마였다? 아 옛날이니까 뭐 얘기해도 돼요. 그 당시에 네. 32강에 32만 원이었나요? 아니요. 100인가 150이었어요. 오, 오 네. 세네요. 세죠? 네. 3개월에 한 번씩이었잖아요, 리그가 네. 거의. 네. 올라가면 뭐 기본 1년에 뭐 400, 500쯤 들어오. 아, 거니까. 그러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서바이벌 리그로 내려오신 거예요? MS에 올라가지 않고 일부러 거기서 뭐 계속 황제를 먹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MS에 32강 가면 그렇게 네. 주는 거고, 네. 서바이버에서 떨어지면 출연료가 없었어요, 거의. 아. 그래서 일단 MSL은 올라가야. 네네. 네. 그래도 뭐 기본적인 뭐 피부과 비용 정도는 구할 수 있어서. 네, 딱 거기까지만 한 거죠. 더했으면 얼굴이야 완전 달라질 수도 있었겠네요. 4강까지 갔었으면 네. 이 얼굴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었겠어요. 네, 우승했으면요. 네. 네. 완전 제 얼굴이 아니었을 겁니다. 압구정으로 왔겠죠. 투자한 얼굴이네요. 투자한 네. 얼굴. 투자한 얼굴. 네. 네. 아, 좋아요 지금 네. 고인기 해설이. 그 앞으로도 계획이 좀 있으신 거예요? 좀 어떤 얼굴을... 그 리모델링의 계획이 있으세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제가 그냥... 얼굴 쪽에 대리석 좀 까실 예정이 있습니다. 벗겨낼까요? 아니요. 아니 벗겨내지 마시고 네. 넣으세요 뭘. 아 좀 잘 돼 있거든요. 네. 네. 넣으면 더 커질까봐 부피가. 아닙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깎아야죠.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네. 잘못 깎으면 무너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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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이 딱 좋으세요. 게임스코어 현재 2-0입니다. 네. 2-0 상황에서 3세트. 오, 근데 이 정도면 김준호 선수가 약간 당하지 않았을까요? 상대가 그럼요. 되게 아주 매섭거든요. 아주 냉철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의 김도호 선수라서 김준호 선수가 되게 당황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는 캐터스 밸리에서 펼쳐지는데 지금 김도호 선수 무실 세트예요. 아, 그러네요. 네, 이번 블리즈컨에서 아, 네. 3-0, 2-0. 네. 거기에 두 명의 CJ 엔투스 선수를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요. 와. 아, CJ. 자, 세 번째 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캐터스 밸리에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시에 2-0을 앞서가고 있는 무실 세트의 주인공 김도우 선수입니다. 볼 때마다 경이롭네요. 네. 그리고 1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0-2로 뒤지고 있는 CJ 엔투스의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3-0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벌써 2-0입니다. 기세 싸움이라 뭐 빌드를 구성하는 거나 초반에 운영하는 것들 분명히 그 기세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도호 선수에게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저 세트가 LED 같은 건가요?
볼 때마다 신기하네. 어떻게 그죠? 그래서 뒤에서 쏘는 것 같진 않고 LED는 그런 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되게 매끈했거든요 화면이. 아주 작은 점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인테리어 박사 유대현 해설은 조만간 궁금증을 해결하러 미국으로 떠나시니까 시차를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업무도 기술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좀 하고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비쌀 거예요. 네. 네. 근데 저게 일회성 세트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아 근데 저 정도 투자할 정도면은 앞으로 공허의 유산 굉장히 희망차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수가 먼저 정찰. 소장판. 네. 그 40분 만에 완판됐잖아요. 우리나라에 4,000개가. 네. 그 제가 좀 여유 있을 줄 알고 자고 일어나서 한 10개 시켜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한 2,000개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개 정당 네. 하나라고는 하는데 뭐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쵸. 전 되도록이면 좀 많이 사놓고 나중에 이벤트 좀 뿌리려고 했는데 아, 결국 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네요. 네. 아, 제 것도 못 건졌습니다, 아직. 저는 그 배틀코인으로 네. 프리미엄판인가요? 저희 예, 당연히 그런 건 샀죠. 네. 네, 당연한 건데 아, 아쉬워요. 그런 것들 자유에너지도 제가 우리나라에 그게 정발이 안 돼서 정식 네. 발매가 안 돼서 미국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또 무산이 됐고요. 그게 못 샀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단의 심장 같은 경우에는 군단의 심장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약간 좀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네. 나중 되면은 희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워크래프트 1 같은 게 되게 희소성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10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석에 있는 수정탑을 확인 못했습니다. 김도우 선수가. 네. 네. 정찰은 훨씬 더 먼저 왔는데 본인도 같은 위치였거든요. 네. 아 역시 김준호 황운회죠. 그렇죠. 점추호. 네. 점추해서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고 네. 확실하게 이번 경기 점추로 이기게 되면 또 기세를 네. 탈 수 있습니다. 또 우주 가문 갈 확률이 높은 그런 4인용 전장이다 보니까. 점추가 통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자 모선액이 떠납니다. 오 임도 선수 관문 더 늘려요 그냥. 자 추적차를 오 도중에 만나는데요. 야 이거 크네요. 이정차를 이게 정찰의 의미만 있었던 탐사정은 아니잖아요. 수정탑 네. 공사용이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관문 푸시를 지금 할 생각이기 때문에 탐사정 하나를 잡아 오 실드를 잡아야죠 이거 잡아야죠. 으아 아 와! 아! 와! 아, 지금 잡혔어요? 모선이 떠났거든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와! 그러니까 이거는 전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아, 그 보호막이 차면서 수정탑이 건설됐습니다. 네. 진짜. 와. 이렇게 만약에 뚫려서 치면요. 너무 억울하죠. 네, 그건 진짜 운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모선의 등장 하지만 광자가 충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오! 오! 아 근데 이건 삼관문을 본 네. 것만으로 일단 좌절입니다. 네. 어 추적 빠지네요. 네. 어 수정탑이 아까 건설되고 있지 않았나요? 네 건설하고 있다가 취소했어요. 네. 뭔가 촉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나요? 글쎄요 한 번쯤엔 들어가서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전멸이 네. 완성이 되려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였었는데. 삼관문을 들켜서 간 건가요? 뭐 글쎄요 뭐 김도우 선수가 상대방의 빌드를 정확하게 못 봤고 자신의 빌드는 발각됐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푸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그 푸시가 막히면 오히려 그 전멸의 역습을 받는다 생각이 들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불면자까지 뽑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확실한 건 관문을 한 바퀴 정도는 더 돌릴만한 여유는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점을 살리지는 못했어요. 결국에는 멀티를 예. 더 빨리 가져가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찔러보고 나서 상대방 멀티를 좀 늦게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먼저 멀티를 선택하는 김도우 선수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가 약간 잘못 짚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쯤 네.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뭔가 심오한 생각이 있었겠죠. 네. 네, 아니면 그냥 언덕 밑에서 조금 실랑이만 펼쳐줘도 상대방이 전멸이 될 때쯤 타이밍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시간을 좀 더 벌고 빠질 수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상 연자를 보내주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상황이 뭐 엄청 뭐 불리하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뭐 김도우 선수가 오늘 어떤 그 컨디션의 느낌이었다면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네,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네. 어쨌든 김준호 선수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느 선수가 더 괜찮나요? 확실히 멀티 타이밍도 빨랐고
3관문의 2점을 살리지 못한 쪽에도 김도호 선수고 멀티가 빠른 게 김준호이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상황이 나쁘지 않죠. 네. 대련소도 먼저 완성됐습니다. 또 전멸이 완성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압박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뭐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김도호 선수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뭐 수비는 잘할 수 있겠지만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긴 해요. 앞선 경기는 뭐 거의 따라가는 게 불가능했을 그렇죠. 정도인데 지금은 충분히 따라가 묵직합니다. 근데 그나마 1, 2, 3경기 중에서는 정말 김준호 선수 상황이 그렇죠. 제일 좋습니다. 업그레이드도 먼저 돌려주고 있고 여러가지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중앙에서도 뭐 시야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크도 빠릅니다. 네, 정찰도 잘하고 있고요. 분광기도 좀 이른 타이밍에 찍었네요. 이 판단도 좋죠. 공화유산 가면 분광기가 태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네. 거의 전멸이 안 된 추적자로 전멸 플레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그 땅이 없는 지역에서 태웠다 내렸다 할 수 있어서. 네. 좀 나중에 분열기로 인해서 예전에 그 셔틀리버 같은 느낌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 아오. 한상 분광기엔 잘 안 보내거든요. 아, 트리플 봤습니다. 파수기 3개와 불멸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분광기를 못 봤을까요? 살짝 걸리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우주관문을 올리지 않았다면 봤다고 해도 딱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발로 따라가야죠, 발로. 네. 중앙 쪽에서 추적자들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적자 4기. 환상불사조를 또 보내줍니다. 한번 이걸로 시선 끌어주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죠. 자, 근데 이쪽에 병력들이 좀 있습니다. 어이구. 아, 전멸로 빠져나갑니다. 환상불사조로 정찰. 이쪽에 관문 2개 확인. 고요합니다. 아직까진 비슷해요. 방문시자도 그렇고요. 네. 학원의 타이밍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네. 기사단 기록보은소 올려주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테크는 약간 더 빨라요. 네.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빠르네요. 예, 김준호 선수가. 그리고 관문이 늘어나는 타이밍에 김도호 선수가 한 타이밍 빨리 늘리기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유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걸 누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포토스 대 포토스에서 대각선에서 관문을 빨리 늘렸다고 해서 정력을 찍어서 가긴 되게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관문을 늘려도 김준호 선수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간을 벌 수 있는 이런 수단 자체가 많잖아요. 전멸도 되어 있고 분광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잘 벌 수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트리플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진을 찍어주고 있는 김도우. 네. 이번 경기는 뭐 김준호 선수가 자신이 가장 좋아할 만한 상황, 전멸로 시야 확보를 해주면서 분광기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김준호 선수가 유리한 건 맞지만 그 200대 200 싸움이라는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 네. 암흑성 쏠리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들은 훨씬 더 많이 내포를 하고 있어요. 김준호 선수가 상대방을 흔들 수 있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데이터적인 수치 면에서는 김준호 선수가 유리한 게 확실히 맞거든요. 네. 오늘 김도호 선수가 워낙 컨디션이 좋아서 전투 한 방에서 어떤 힘을 보여주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흑성소를 올릴 만한 여유 자원도 있고요. 분광기는 일찌감치 뽑았는데 아직 추가 유닛들을 소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건 뭐 나중에 수정탑을 건설하기 조금 애매하니까 네. 날아다니는 수정탑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절대 못 이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김도호 선수가 또 승리를 하게 되면 정말 절대 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광전사 하나 소환. 중앙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상불사조를 양방향으로 보내줍니다. 먼저 칼을 꺼내 들고 있는 김준호. 정말 오랜 시간 주차한 분광기가 네. 네,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자, 분광기에 무언가를 태웠죠? 자, 시야가 김도호 선수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네. 김준호가 확 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암흑성소 완성됐습니다. 끌어들이고 내리면서 암흑 기사를 퉁퉁. 자, 지금 광자포를 광자포 위치 네. 좋네요.
자, 광자가 충전 사용. 그리고 정면 쪽에 오히려 아, 잠깐! 체크할 수 있는 네. 네. 거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지금 그 김도우 선수가. 근데 이번에 김도우 선수가 포인트를 많이 땄어요. 오히려 공격 가는 쪽에서 살짝 좀 미스가 나오면서 예, 뭐 인구수적이나 뭐 이런적인 부분에서 김도우가 많이 추격을 했네요. 네. 한 게 없죠, 지금 방금 김종호 선수의 그렇죠. 공격에서. 네. 강자포 위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러면 따라오는 쪽이랑 거의 별반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병력을 C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그래서 포인트를 따려고 김준호 선수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 네. 근데 상대방이 살짝 시야를 놓쳤을 때 연결체 하나 정도 깰 수 있는 순간적으로 깰 수 있는 화력이기는 하거든요. 자, 시야에 들어왔고요. 네. 자, 이번 턴에서 뭔가 해야 됩니다. 김준호 선수. 저기 분광기가 또 있습니다. 네. 분광기를 또 돌려주고 있는 김도우. 자, 없이. 어! 아. 바로 빠져주네요. 네, 이게 포토스의 병력이 화력이 어마무시해서 순간 대규모 기아를 타는데 인구수가 20이 줄었습니다. 기사. 로봇궁합 추사를 1점 더 해주고 있습니다. 거신이 나오기 전에. 자, 이런 건 좋고요. 배럴 해주고 있고요. 기사단 기록 보관소까지. 자, 주요 건물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김준호의 네. 암흑기사 4기입니다. 이러면서 퍼포먼스를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원소까지 네. 지원소 지금 2위 공격은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네. 자, 이거 재련소까지 대박이죠. 오, 또 3업인데요. 와! 파괴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트리플 아, 트리플 다시죠. 네 번째 볼티. 네. 진짜 몇 초 안 1초도 안 남지 않았나요? 네. 네. 어, 이거까지! 파괴했어요. 네. 난리 났네요. 김도우를 흔드는 데 성공하는 김준호입니다. 이 건물을 몇 개, 이거 1타 몇 핀가요? 어, 거신 정신없는 거 보세요. 네. 커플 댄스 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폭풍함 찍혔어요. 발끝 러쉬를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김도우 선수의 스타일상 또 안 가거든요? 네. 네. 와, 김준호. 그렇게 오랫동안 주차해놨었던 네. 주차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득을 봤습니다. 네, 근데 이걸 안 가고 그냥 기다리나요? 한 번씩 타이밍을 잡고 싶을 텐데요, 김도우 선수. 분광기로 이득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가야죠, 이거는 가서 뭐라도 하나 깨야 됩니다. 네, 이건 깨야 돼요. 네. 자, 광전사들 소환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자, 위로 올라가서 위에는 연결체 그리고 아래에 있는 광전사가 또 연결체 세 지역에. 근데 병력이 좀 나뉘었습니다. 자, 분광기 살아 있고요. 자, 빨리 깨야 되죠. 자, 거신 대 거신 이쪽에는 광전사가 돌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는데요, 광전사. 아, 폭풍기가 큰 힘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운드 위치 기도 안 좋죠. 네. 그리고 광전사도 되게 멀리 갔어요, 지금. 거신한 기도 갔습니다. 광전사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나요? 네, 빨리빨리 네. 움직여야 되거든요. 암흑기사. 네. 연결치 못 깨죠? 자, 이거 암울해졌습니다. 그렇게 포스를 내뿜던 김도우 선수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네. 7T도 기가 막히네요. 충분히 뭐 싸움직한 그런 전투네요. 네. 자, 폭풍함이 3개씩 지키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신의 견제를 완벽하게 들어가고 상대방의 견제를 깔끔하게 막아냄으로써 경기를 잡아오는 거죠. 네. 자, 03업 대 02업 공격력 네. 업그레이드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공중병력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버틸 수만 있다면야 뭔가 해볼 수 있겠는데 폭풍함을 같이 찍고 있어서 근데 지금 타이밍이 되게 강력합니다. 네. 폭풍함 숫자 근데 3대입니다. 아, 3대 뒤쪽에 두 기가 돌면 4대 4. 네. 5 네, 4대 4죠. 자, 자, 모선을 잡았습니다. 시야도 훨씬 더 앞서 있고요. 먼저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폭풍함이 조금만 더 앞서면 한번 먼저 싸움을 걸어보겠지만 근데 폭풍함 싸움이 지금 이제 7대 4가 됩니다. 네, 더 나왔어요. 폭풍함에서만 앞서가면 상대방의 거신을 먼저 자, 컨트롤 싸움, 컨트롤. 네. 자, 이거를 빨려 들어갔는데요. 자, 이걸 막나요? 자, 폭풍함 많아요. 네. 자, 뒤쪽에서 거신이 제대로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네, 폭풍함 전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사. 네. 폭풍함! 아, 막아내는 분위기죠. 자, 거신 살아있고요. 네. 네, 거신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지금 김준호의 폭풍함이 추적자를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강전사도 붙었고요. 아, 밀어버리네요, 그냥. 네. 근데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진짜 위험했습니다. 네. 지금도 폭풍함이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폭풍함이 지금 5대 불사조 하나 또 깨알같이 오고 있습니다. 네, 요게 싸우는 집중력 싸움에서 김도우 선수도 잘 싸웠어요. 네. 네, 그리고 전투를 너무 이쪽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폭풍함이 한 번 더 돌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 더 돌기 전에 이걸 밀어 써야 되거든요, 김준호 선수가. 자, 폭풍함이 엄청난 숫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딱
폭풍함이 또 날아와야 되는 쪽은 김준호니까 네. 아 바로 전장에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야. 폭풍함을 쓸 때 보통 거대 추된 판정을 받는 유닛을 먼저 때려야 되는데 거신 아니면 폭풍함을 같이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컨트롤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막혔고요. 견제도요.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폭풍함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업도 이미 밀리고 있었고 공중 업그레이드가 예 그리고 아직도 상업이 안 됐어요. 김도우 선수가 네. 네. 6대 3. 아 이게 결국엔 폭풍함 싸움이거든요. 네. 어 이러면은 또 네. 공중 유닛 공격력 업그레이드 안 되지 않았나요 김도우 선수는? 네. 모선도 김도우가 먼저 가고 있고요. 네. 이건 상황 자체가 이거 한 번의 전투 김도우 선수의 환상적인 수비 때문에. 네, 상황 자체가 완전 김도 선수가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자, 사용한 뭐 자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야. 상대방의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내고 광전사 두 줄 뭐 상대방의 거신 다 끊어주고 나서 가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정보가 부족했거든요. 네. 폭풍함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고 간 건데 그 우주관문 개수라든지 폭풍함의 타이밍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확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6시 벌트까지 가져가고 있는 김도우입니다. 공격을 들어가는 그런 장소 또한 상대방의 병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장소의 선택이 역시나 김도우 선수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자, 먹기 사는 게 또 잡을 수 있겠죠? 김도우 오늘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폭풍함이 이제 9기입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거의 한 단계 정도 뒤처지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뭐 성공적인 그림을 김도우가 그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암흑기사 막 떨어져서 건물 한 4개 중요 건물 다 날아가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연결체 그냥 뭐 취소도 못하고 깨지고. 그렇죠. 공상업도 취소됐습니다. 네. 자, 모선까지 나오고 폭풍함 대결입니다. 네. 거실을 김도우 선수가 오히려 더 찍어주네요. 네. 공이업이 끝났습니다. 김준호. 이럴 때는 관문 네. 유닛의 숫자를 완전히 그냥 줄여버리고 그냥 우주 관문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네, 김준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관문을 좀 더 늘려주는 것은 한 타임 싸움을 하고 나서 서로 다 없어졌을 때 네, 그때 관문 병력을 소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거실을 찍는 이유는 상대방이 관문 병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같이 싸워주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는 건데 네. 김준호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폭풍함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폭풍함 숫자는 이제 김준호 선수가 역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폭풍함 숫자는 많지만 기동력에서는 폭풍함이 좀 느리니까 예, 지금은 멀티를 다른 지역에 먹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동력을 살리면서 양방치기를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김도우 선수가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전멸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김도우 선수는 인공 제우스를 하나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거신을 7기까지 더 찍었네요. 뭐 남아있는 자원 때문에 확실히 김도우 선수가 후반으로 갔을 때 한타 싸움 이후에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잔여 병력이 그땐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광전사 5개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암흑기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전멸 업그레이드 200은 다 찼습니다. 선수 모두 일꾼과 병력의 양은 거의 흡사하네요. 네, 폭풍함 6기 차이. 네. 현재 폭풍함의 숫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김도우 선수도 상대방이 거신이 몇 기가 있는지 정도는 좀 눈으로 확인해줬으면 하겠지만 또 김준호 선수가 모선이 있어서 네. 거신이 몇 기인지 잘 안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 광전사를 돌려주고 폭풍함과 불멸자를 또 찍습니다. 네, 요거는 관문 병력이랑 같이 싸워 한번 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김도우 선수 거신이 무려 7기. 네, 근데 결국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저 거신은 할 게 없습니다. 광전사 3기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때릴 게 없어요. 상대방 유닛이 네. 지상 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21 폭풍함이에요. 네, 이거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광 잡고 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형을 끼고 이렇게 조금씩
데미지를 넣다 보면은 김도 선수 입장에선 좀 난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번 싸우면 풍압이 거의 안 줄겠는데요. 네. 네. 상대방 건 다 녹여버리고. 이렇게 지형 잡고 싸우면 이거 되게 난감합니다. 그렇죠. 네. 게시 묻었나요? 지금 게시는 안 묻었나요? 게시 안 묻었나요? 네. 그나마 게시 안 묻어서 다행이고요. 하나 여기 네. 여기 하나 묻었네요. 저건 아까워서 안 때리는 건가요? 네. 폭풍함보다는 이게 맞아본다고 해서 상대방의 폭풍함이 몇 개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네. 세 보나요? 불가능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서? 불가능하니까. 관측선 잡았고요 지금. 자, 게시. 아, 이게 자원도 이제는 가스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1분을 버렸습니다. 이런 싸움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거신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글쎄요. 21개 대 12기. 네. 거의 두 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도 확신이 없어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2대 0으로 밀리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그런 가운데 유닛 조금씩 줄여주면서 퍼포가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김도호 선수가. 우주 관문을 더 돌려주고 있는 김도호 선수입니다. 네. 자원이 많아가지고 퍼포가 3개씩 찍혀요. 네. 집정관이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김준호 선수가 좀 거신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만약 김도호 선수가 집정관이랑 조금 더 많이 있으면 네. 파고들어서 폭풍함을 쏠 수가 있는데 아, 저 거신은 좀 3전사 네. 오, 고막을 오, 반 정도 줄였습니다. 센데요? 암흑기사 2기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장기전이네요. 네. 네, 이제 뭐 자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업도 김준호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인공지호소가 2개라서 네. 먼저 3-3을 맞춰줄 수 있는 건 김도호 선수겠지만 그 전에 한 번쯤 싸울 것 같죠? 자원은 많은데 암흑기사 이게 폭풍하면 이 정도 다시 모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대패를 하면은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거 깨알 같고요. 자, 방협 끝납니다. 김준호. 자, 사거리 싸움. 로봇고각실을 또 파괴시켜 줄 수 있고요. 함대 신호소까지 1.4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가랑비에 결국 옷 젖거든요. 지금 관문을 올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함대 신호소도 파괴됐습니다. 연결체 네. 한 방이에요. 자, 20대 14 포함 15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한 번 싸움에서 잘만 파괴되면은 잡아올 수 있는 경기라 결국에는 우주관문을 또 파괴시켰습니다. 20대 15 거신 8기나 있네요, 아직도. 네. 싸우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예언자가 있는 쪽도 김준호 선수고. 답답하죠, 이러면 네. 김도호 선수? 네. 이번에 가서, 자, 연결차 한번 딱 때려서 깨고 나와야 되는데요. 자, 광전사를 돌려주면서 6시 지역에서 사거리 싸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네. 뭐 지금 연결체를 깬다고 해서 그 승부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김준호 선수가 더욱더 돌다리도 두드리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전사 4기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바론 처리하기가 어렵겠네요. 거기다 뭐 거의 200이라서 굉장히 귀찮게 하네요. 네. 네. 저 거신 몇 기만 저 위쪽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 여기 당장 8기가 있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집정관 이 4기가 네. 위에가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장기전 갔을 때 시야가 네. 좁아지는 것도 압박감이거든요. 네. 거신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안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렇죠. 광전사는 저런 식으로 막 활용이 되는데 거신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신 한두 개 정도 저기 홀드 박아놓으면은 네. 그냥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는 병력인데 전진 수정탑이 이렇게 대놓고 짓는 전진 수정탑이 있습니까? 네. 상대방 안방에 지원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마당도 공격 들어오겠는데요. 네, 또 로봇공항 시설 몇 개째 파괴가 되는 겁니까?
아 너무해 너무 지금 너무 판단을 안 하는데요 김태호 선수가 자, 측정관 자, 오로지 한 방인데요 자 거신이 일렬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발끈했죠 이쪽도 피해를 받고 있고요 오호 뭔가 해야 됩니다 지금 액션을 취해야 돼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김준호 선수는 이 경기 가져가면 자신감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움직임이 없는데요 네 아 이제 왔습니다 너무 늦었죠 뭐 깨졌죠 이거 자 그럼 연결체 또 깨집니다 네. 자 연결체 1.4 아, 모선이 없네요 김도우 선수 모선 1.4에서 파괴당했나보네요 모선 네. 핵이에요 아직 그 함대 신호가 깨지는 바람에 모선으로 업그레이드 아, 못하고 있어요 방전사 이거는 완전히 지금 계속 휘둘립니다 계속 네. 로봇공항 시설 1.4 아니 한 세트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경기 안에서 사람이 바뀌었는데요? 네 이거 지금 이 3세트에 10분 때 김도우와 30분 때 김도우가 다른 사람입니다 네 결국에는 먹고 있는 자원 차이도 많습니다 이제 아니 그 한 20분 때 그 앞마당에 수비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네. 야 이거 무슨 김도우네 이런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판단을 깨졌어요. 네. 판단을 아예 못 내리고 있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집니다. 아, 큰 그림을 김준호가 너무 잘 그렸네요. 계속 옵니다. 저, 네. 과, 저 수정탐에서만 몇 개 경력들이 소환이 됐는지 영원히 와요. 영원히 네. 한 100기는 더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스 50입니다. 김도우 광물 1000 아 이제 너무 멀리 왔습니다 거신 숫자 관리가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탐사성도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유닛 숫자는 반드시 많을 수밖에 없는데 거신이 많다 보니까 수비도 안 되고 러쉬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네요 새로운 수정탑을 더 지어도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신이 필요 없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기계적으로 거신을 찍었어요 네. 아니면 그 거신으로 약간 게릴라를 아 또 깨져요 되는 네.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요 네. 지금 돈이 없어요 네. 지금 결국 돈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면 공격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광전사들이 추가적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약간 이번 세트를 좀 시간이 멈춰버린 인도우가 됐습니다 네. 네. 드디어 저 수정탑을 파괴시킬 수 있을까요? 안 합니다. 아 근데 자원이 이제 완전 고갈됐죠. 네. 이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경기를 이길 수 있어요. 압도적으로. 자 그리고 광자포 라인까지 있고요. 거신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지금. 자 모선액 1.4. 와 이러면 또 들어가기 힘들어요. 한치선? 김동 한치선 두기 있거든요. 1.4 싸움. 자 유닛 찍어야죠. 네 이거 깔끔하게. 지금은 풍풍함의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럼 모선을 점사하면 제일 좋겠는데요 점사할 수 있는 그 사거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원 안 올라가죠 김도우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전장을 바꿔보는 김도우 아 한 번에 4기 4기 자 그래도 광물이 2000, 4000입니다 폭풍함이 20:19 근데 모선액이 모선의 차이가 있고요 네 아 거신은 레이저 한번 뽑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싸움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게 되면 김도우가 관문벽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관문벽력으로 저주와 붙겠거든요 네. 여기서 김도우에게 승산이 있겠지만 지금은 시간을 너무 잘 벌고 있어요 김준호 선수 어우 저 탐사장 국이 계속 거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간싸움이죠 네 10시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기지 바꿔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김도우 선수는 네 수뇌 공연을 해야 됩니다 네 대방 안바닥으로 가는 김도우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달리 예 모서렉도 없고 대규모 기한으로 수비를 할 수도 없고 같이 에리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원이나 남아있는 건물도 김준호가 확실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쭉 올라가서 이걸 다 파괴를 해야 되는데 자, 아직 신경 못 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쌩쌩한 자원들이 벌써 두 군데나 있습니다 아 일단 돌아오네요 이 인프라 깨지는 것도 좀 아픈 김도우 선수입니다 네, 지금 엘리 당할까봐 네. 걱정이에요 저거라도 걷어냈어야 됩니다
5선에게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6전으로 온다고 해도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대에 나온 병력과 합체가 될 수가 있고. 네. 근데 방금은 거신 몇 개라도 좀 들어가서 우주관문이라도 깨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불멸자도 그렇고요. 원래 보통 상대방이 우주관문을 몇 개 정도 깼는지를 자신이 계산하거든요. 네. 근데 본진 쪽에 우주관문이 많이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쪽이라도 장악을 해야 보선 폭풍한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했어요. 폭풍함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이 지역에서 그 8개, 10개 네. 쌓입니다. 지대공 유닛이 지금 없지 않나요, 김도우 선수? 집정관 하나 있네요. 네, 집정관 하나. 그럼 그냥 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걸 본진까지 올라가서 다 우주관문을 깨도 어려운 경기였는데 시간을 계속 주고 있어요. 네, 되게 멀리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자, 계속 상대의 나오죠. 자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몬테를 12시에도 먹었고 그 아래쪽도 먹었고 11시 쪽도 먹었는데 아, 엘리 당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원 없습니다. 400이 안 돼요. 아, 근데 그 마저 탐사정이 잡힙니다. 네, 네,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네. 네. 저렇게 비싼 걸 뽑았는데 네. 싸워보지도 못하고 경기를 패배하면은 억울하죠. 폭포함은 이제 10기 차입니다. 20대 19. 네. 그리고 모선이 있는 쪽도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이번 경기를 하면서 김준호 선수가 마음을 많이 다스렸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후반 들어 집중력이 살아나네요. 관측선도 김도우 선수는 한 개밖에 없어요. 저 끊기면은 아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이고 엄청나게 옵니다. 29개의 집정관을 아 이제 뭐야 폭풍함을 만났습니다. 네. 네. 이번 경기는 중반까지 잘했는데 후반이 좀 아쉽네요. 안 싸워주나요? 네, 모였다가 빼도 되고요. 안 싸워줍니다. 본진 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야. 6시에 폭풍한 8개 더 있잖아요. 네. 관측선 한 기. 먼 길 떠납니다. 다시 김도우 네. 선수.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 김도우. 인구수는 7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꼈어요. 이 무슨 가혹한 운명입니까? 전등 같네요. 네. 전생에 부부였던 거죠. 아,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가족 같아요. 네. 아, 좋네요. 저런 따뜻한 장면. 전우조 아닌가요, 전우조? 네. 강전사로 추가적으로 마무리하러 갑니다. 또 강전사를 돌리고 네. 있어요. 경기 끝날 때까지. 명결체 주변 아주 화나네요. 네. 네. 자, 이제 싸워봅니다. 네, 이제 1군 없어요. 김도우 네. 선수. 자, 그냥 싸워봅니다. 와, 너무 많네요. 네. 5선 잡는다고 또 딜 낭비됐죠. 26대 11. 25대 10. 야,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폭풍함입니다. 김준호 선수가 한번 경기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지! 김준호 선수가 한 경기를 잡아주면서 게임 시고 2대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 김준호 선수가 다시 한번 더 집중력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오, 권수영 코치의 또 데스노트가 등장을 했네요. 네. 계속 짚어주고 있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라라고. 초반 상황은 김준호 선수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전투 한 방에서 환상적인 수비로 인해서 김도우 선수가 상황을 좀 바꿔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을 김도우 선수의 좀 불분명한 이런 판단력 때문에 네, 결국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김준호 선수의 모든 걸 내주고 말았습니다. 박대용 코치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 반갑나요? 아니 그 동안에는 한 번도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다 이겼으니까요. 네, 네. 계속 이기고 있는데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근데 네. 지금 처음으로 김도우 선수가 이번 블리즈컨에서 졌기 때문에 들어가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자, 김도우 선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박대경 코치 그리고 권순 코치까지 김준호 선수의 부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 네. 전장은 코다.
보다 네. 이건 분명 변수가 있겠는데 김동 선수가 그러니까 김준호가 너무 막 잘해서 이건 상황 자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패배를 했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할 수 있겠는데 세 번째 경기가 분명히 김동 선수가 아쉬웠거든요. 네. 경기를 되게 잘하다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건 김준호 선수에게 큰 힘이 될 거고 김동 선수가 2대1로 앞서고 있긴 하지만 한 경기만 더 패배하게 되면 진짜 초반에 앞서갔던 그런 상황 자체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도 선수가 더 압박감 그리고 또 좀 쫓아오는 그런 김준호 선수의 그런 그 무시무시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